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어디 와 있나요? 여기는 귀네카운티 로렌스빌이라고 하는 도시에 나와 있고요. 네. 커스텀 빌트홈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곳이어가지고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아, 커스텀이라고 하면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내 마음대로 지을 수 있고 가격도 네. 아주 착합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되는데요? 40만 후반에서 60만 초반대입니다. 그 가격에 마음대로 지을 수 있다고요? 네. 너무 궁금한데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보실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집 현관인 거죠? 네, 그래서 집 현관 들어가는 앞에 이렇게 프론트 포치가 있어가지고 의자 놓고서는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네.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왼쪽에 오피스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룸이니까 이렇게 가구도 스테이징 해놓고 액자랑 벽이랑 액센트 월도 해놓고 예쁘게 이렇게 디자인 되어 있고요. 네. 2층으로 올라가는 곳이 왼쪽에 있고 여기가 이제 패밀리 룸입니다. 야, 예쁘다. 이거는 그러면은 그 이제 2층까지 뚫려 있잖아요. 네. 이것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빌더가 갖고 있는 10개의 플로어 플랜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어요. 그 플로어 플랜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살짝 어느 공간을 늘리거나 뭐 줄이거나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하. 네, 여기가 지금 2711 스퀘어프리지거든요, 모델룸이. 근데 오픈 플로어 플랜으로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거의 한 2,900이나 3,000 스퀘어 프리지 정도 된 줄 알았고요. 또 패밀리 룸에서 이렇게 키친하고도 다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 벤트 후드가 또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서 이런 피처를 선택하실 수 있고 손님들이 또 좋아하시죠. 또 키친 아일랜드도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좀 아일랜드 사이즈가 네. 와, 이건 진짜 넓은 걸로 했네요. 네. 이런 걸로 넓어요. 하면 근데 이제 돈이 더 올라가겠죠, 당연히. 네. 근데 돈이 애드가 돼도 여기는 맥시멈이 거의 62만 불이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브렉퍼스트 에리아처럼 예쁘게 테이블을 갖다 놓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여기는 또 옆에 키핑룸처럼 앉아서 뭐 와인도 마시고 또 다른 리빙 에리아인데, 여기를 또 포멀 다이닝 룸처럼 만들어도 좋은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에 잠깐 한번 나가볼까요? 네.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지붕 있는 백 페리오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바베큐도 해 드실 수 있고, 그늘도 생기니까 좋고, 이렇게 실링팬도 달아놨네요. 그리고 여기가 땅 사이즈가 또 괜찮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집들도 좀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것 같고, 백야드 사이즈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근데 지금 모델홈이잖아요. 네. 그럼 모델홈 아니더라도 이 정도 사이즈는 된다는 거죠? 네. 네. 집마다 다 땅 사이즈가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 스크린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도 설치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HOA에 허락받고 네, 하시면 되고, 다른 업그레이드는 빌더랑 미팅 하셔가지고 원하는 거를 애드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부엌 옆에 가라지에서 들어오는 문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가라지를 세일즈 오피스로 쓰고 있습니다. 그죠? 옆에 머드룸도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가 1층에서 생활하시다가 사용할 수 있는 파우더룸도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구나.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아래층이 보이는 투스토리 그레이트룸이 보이는 뷰입니다. 야, 되게 예쁘네요. 네, 예쁘게 디자인했죠.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모델룸인데 여자 아이가 살 수 있는 방을 예쁘게 디자인해 놓았고요. 워킹 클라젯하고 그 다음에 풀 베스가 옆에 방 안에 있습니다. 여긴 남자 방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는 지금 남자 아이 방처럼 꾸며놓은 방인데요. 풋볼을 이제 디자인해가지고 와. 방이 널찍한 것 같아요. 네, 사이즈들이 좋네요. 네, 2711 스퀘어 브릿지인데 사이즈가 좋고요. 여기는 중간에 화장실 없는 방을 쓰시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 싱크가 또 두 개 있어서 좋고요. 네. 이쪽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은데요. 여기도 보이룸처럼 디자인해 놓았고 네, 워킹 클라젯이 있으며 이 두 방이 화장실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화장실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방이 총 몇 개예요, 지금? 위에 네 개가 있습니다. 방 네 개, 화장실 세 개 반인 모델룸이고요. 여기가 이제 라운지룸, 빨래방이죠? 네. 그리고 대망의 안방입니다. 짜잔. 짜잔. 아이고, 안방 예쁘다. 실링과 라이트과 이렇게 액센트 벽이랑 커튼이랑 되게 예쁘게 디자인해 놓은 것 같고요. 되게 집이 밝습니다. 햇빛이 그러네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와서 네, 좋은 것 같고요. 여기 안방 화장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장실도 되게 밝은데요? 네. 텁 있는데 창문이 있고요. 더블 베니리하고 토일렛, 여기 워킹 클라젯이 있습니다. 클로젯도 넓네요. 네. 집이 너무 예쁜데요? 네, 집 너무 예쁘죠. 네, 여기 학구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알코바 초등학교고요. 데큘라 중학교, 데큘라 고등학교입니다. 괜찮은 학교들인 건가요? 네. 집값이 너무 싸가지고. 네. 그러면 여기 HOA는요? HOA는 1년에 450불이에요. 근데 뭐 수영장이나 테니스 그런 거는 없고요. 그냥 다른 common area 네. 메인테넌스 하고 리저브 펀드 하는 거를 1년에 450불 받고 있습니다. HOA도 되게 저렴한 편이에요. 네, 어메니티가 없으니까 네. 또 좋죠. 아니 그러면 혹시 한인상권하고 너무 멀어가지고 이런 가격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거 걱정하실 것 같은데 85번 타고 316번으로 빠져가지고 둘루스에서 25분 그리고 H마트 수완이에서 20분밖에 안 걸리는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것 같고요. 별로 안 머네요? 네. 저도 금방 운전해서 왔고요. 네. 또 이 근처에 또 크로거하고 퍼블릭스도 가까이 있고 귀네카우니 파크나 트레일도 가까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밖에 지금 공사하는 거 보니까 그 공사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지어져 있습니다. 너무 잘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네. 여기 사이즈가 1600 스퀘어 프리지부터 4000 스퀘어 프리지 이내로 손님이 원하시는 사이즈를 선택해서 1층에 안방 있는 스타일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 많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또 너무 좋거든요. 40만 후반에서 60만 이내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넣어도 60만대. 네. 와, 너무 좋다. 네. 오늘 예쁜 집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